양정식당 전경이었습니다. 밥맛 없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먹으면 또 밥맛이 돌 것 같은 그런 운절이 추무침이었습니다. 우와, 운절이 초무침. 아, 이 초가 좀 특별하죠? 네, 초 직접 이게 초도 담았죠? 무슨 초예요? 막걸리. 막걸리 초. 네. 그게 원래 진짜 초죠. 네. 네. 먼저 한 점 하고 나중에 참기름 넣고 비벼 먹는 거예요. 네. 네. 우와, 식욕이 그냥 바로 그냥 물씬물씬. 네, 드셔보세요. 직접 이렇게 만드신. 채소로. 또 막걸리 식초로 해가지고 만든. 어떻습니까? 우리 기훈이 작가님. 벌써 뭐 군침이 꿀떡. 아니 우리 유수자 선생님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요. 이 산이 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드세요. 와 넘어져요. 기대돼요. 기대되는데 또 이게 특별하게 우리 여름철에서부터 가을철 사철 요새는 죽일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예 운절이 초무침인데요. 우와 뭐 이 바다가 바로 보이는 이곳에서 예, 봉오제 삼거리에서 또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난 또, 보리밥이죠. 그렇죠. 보리밥. 나 오늘 보리밥도 좋아하는데. 어머, 제가 우와. 예, 탑이 쏟아졌어요. 예, 탑이. 예,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졌습니다. 예, 너무 많이 주셔갖고 그래. 예. 이제 한 점 하시고. 예, 드셔보십시다. 먼저 먹고 한마디 기훈이 작가님 한 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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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소감을. 앙. 와 대박. 어떤 대박인가요? 소박은 아니고 대박. 대박. 예. 야 이렇게 초무침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살짝 감기네요. 그래요? 고소해요. 뭐든 다 감기죠? 기훈이 작가님은 지금 다 감길 나이입니다. 배가 고파서. 네. 아, 맛있네요. 네. 드셔보십시다.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네요.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자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네. 맛있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 초라는 느낌만으로도 군침이 보라요. 꿀떡꿀떡 넘어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초무침처럼 이렇게 초가 강하지 않아요. 아, 군침만 나는 네. 그 초예요. 약간 전 막걸리 식초? 막걸리 식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또 강진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이 해산물을 식감이 그 식초 우리가 치는 거 아니고 막걸리 식초이기 때문에 아주 착 감기네요. 그게 잡혔어요. 맛있네요. 좋은데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맛집이 있는데 자주 못 오고 이거는 보여주세요. 예, 운절이 해 무침 보리밥 양정식당 아 그입니다. 예. 맛있네. 위치가 어디라고 설명? 여기는 봉오제 삼거리. 예.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희 봉오제 삼거리. 예. 예, 여성 농업인 센터가 근처에 있고요. 무안 한평과 지도 해제를 가는 그런 삼거리에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어봅시다. 맛있네. 이 미역국도 아주 맛있다. 잘 우러났어요. 여기 사장님하고 친하세요? 이 사장님이 여기 이장님이세요. 아, 이 마을. 이장님이면 이 동네 실세이신데. 그러죠. 대통령이죠. 이 동네의 대통령. 뭐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 아니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먹어보도록. 하트네. 딱 집었더니 하트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거 누가 한번 사진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볼 때는 하트잖아요. 네. 이쪽에서 볼 때도 하트. 네, 운절이 하트. 별걸 다 찍는다. 운절이 하트를 가로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이게
그렇게 나오진 않네. 먹는 거 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뜸을 들이고 있네.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드십시다. 그 식초 맛이 아주 안 맞아. 쓰이지도 않고. 나는 여리지도 않고. 에? 유튜버. 에. 아, 개정하셨어요? 예. 개정하셨어요? 예. 시인과 사장... 주방장입니다. 아, 구독해 주세요. 아, 그래요? 무조건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야지. 아니, 오늘 화장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원래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왜 화장을 하셨나 아니, 모르겠네. 좋아요. 예. 색조가 잘 먹어 있습니다. 맛있나? 이렇게 양푼에다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리밥을 넣으시고 초가 있으니까 초파리들이 올 수 있어요. 여기 야외이기 때문에. 어우, 근데 이 양념이 아주 어우, 보리밥을 일단 넣으면 보리밥을 1번 보리밥을 넣는다. 2번 적당한 양의 운절이 초무침을 넣는다. 운절이 해무침을 넣는다. 그리고 비빈다. 보리밥도 탱글탱글하고. 윤수아 선생님도 하세요. 네. 윤수아 선생님도 비빈다. 진짜 그냥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합니다. 야, 맛있겠다. 네, 그리고 듬뿍 한 입 먹는다. 자, 이게 그건 참기름인가? 참기름 같아요. 참기름을 또 넣고 한 번 더 휘휘 젓는다. 나 지금 한 침 한 30번 삼킨 것 같아. 수시로 넘어가네 침이. 냄새가 좋은데요? 네. 아니요, 안 독해서 좋아요. 신맛은 나면서도 독하지 않아요. 드디어 요 2부도 들어가겠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떨어지는 냉두는 아니겠지요. 아,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지는 앵두같이 생기셨어요. 김윤수 선생님 동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윤수사 선생님 먹는다. 아우, 이게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맛있다요? 맛있죠요? 네, 맛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아기처럼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랬어. 맛있다. 진짜 뭐 양정 식당만 있는 건 아니고 해변 식당, 뭐 기사 저기 식당, 식당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그 운절이 초모침 골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양정 식당에서 먹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양정 식당에서 운절이 초모침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여기 신기한 게 있네요. 오랜만에 본 공중전화 부스. 여기 카드나 동전을 넣고 전화하던 날이 정말 그립습니다. 네. 신과 주방장 김우리한 시인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 끝나고 휴일입니다. 그래서 양정식당, 봉오제 삼거리에 있는 양정식당에 와서 무엇을 먹었느냐. 운절이 초무침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비벼서 먹었는데 운절이 초무침의 그 새콤한 맛과 그 보리밥의 탱글탱글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정말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윤수자 선생님하고 기훈이 시인님하고 이게 셋이서 단란한 한 끼를 먹었네요. 이제는 고구마 농가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커피숍을 한 군데 들려야 되겠죠. 밥 먹고 커피 한 잔. 네, 커피숍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외갓집을 가듯 시골길을 걸어 봉오제요 도자기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봉오제요. 오랜만인데요. 네. 정말 아름다운 네, 정원, 고택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저 고택의 느낌이고요. 실은 고택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인간극장에서 이 나무에 맺었던 그네를 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그네는 없고요. 정말 좋죠? 네. 나도 아직 뭔가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거기로 가셔. 그 표정은 뭐예요? 고만해 이런 표정인데. 나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아, 보라가 왜 이렇게 보라색 꽃이 준지 모르겠어요. 보랏빛 보라색 꽃이 핀 감자는 보나마나 보라감자. 우와, 안녕하세요. 거기가도 좋겠다. 처음 가자. 거기? 네, 거기 좋겠네. 도자기 카페입니다. 도자기도 많아요. 운자리, 우리 먹은 운자리. 여기가 특별한 거는 이거 뻘로 이 도자기를 굽는 게 이 집의 특허예요. 이게 운절이, 우리 엄마가 또 운절이 이렇게 네. 해놨어요. 여기. 소품들이 참 많죠? 네. 와, 팥빙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예. 지금 팥빙수도 돼요? 그럼 팥빙수 먹을래요? 저는 커피. 커피? 선생님은? 선생님? 네? 뭐? 팥빙수? 팥빙수. 우리가 못 먹어서 한이 됐어. 네, 한이 됐어. 팥빙수 하고 하나, 그러니까 하나 대신 나눠 먹고. 네. 그리고 커피도 한 잔. 네. 맛있다. 팥빙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앉으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하트 있는 게 내가 한번 반하셨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인다. 예. 네. 이건 아니고 어디가 있을까? 찾겠네. 달렸는지도 몰라.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도자기 카페 다양한 그런 볼거리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정원,
저 창가에서 커피도 한잔 마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 정말 드디어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꼼꼼물도 있고 와 흙이 흑흑임자도 뿌린 것 같아. 에? 와 정말 정성을 다하셨다. 예쁘기도 하고 올 여름 드디어 팥빙수를 한 번도 못 먹고 가나 했더니 이렇게 뒤늦은 여름에 팥빙수를 먹게 됐습니다. 굶먹이기만 하고. 그래서 저따고 커피든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야 되니까 경비를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만 시켰습니다. 네. 얼른 한번 먹어보고 또 오늘의 소감을 기은이 작가님이 또 좀 잘 찍어주세요. 아, 네. 아, 그냥 있는 그대로죠. 네, 드세요. 제가 커피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디! 고! 네, 액션. 가을의 향기. 봉오제.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초치지 말아요. 초무침 먹고 왔습니다. 네, 초무침 먹고 왔으니까. 네. 아, 가을과 풍경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네. 현경에는 사거리 반점도 있지만 봉오제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거리 반점에서 맛있는 점심 드시고 봉오제에서 정말 깔끔한 차 한 잔 드시면 올가을 추억여행은 이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애우고 최고입니다. 오셨죠? 지금 뭔가 대사를 급조된 대사를 들어봤습니다. 항상 준비된 네. 이번에는 팥빙수를 아, 나 못 기다리겠어. 뭐야? 얼음이 좀 걸쭉한 얼음이네요. 처음이야 이렇게 큰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흑임자 같은데? 재래식 우리 그러니까 대단하다. 속에 돼 있어? 똑같네?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제빙기로 간 팥도 직접 삶았나 봐요. 당연할 거야. 그러겠지 당연히. 야, 근데 그래서. 이게 와 대단하다. 떡도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떡도 있어요. 네네. 근데 시루떡 같은 찰떡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자 이제 윙크를 남발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네. 해보세요. 홀려주세요. 제 마음을. 그럴까요? 나 몰라. 하지 마세요. 나 본 걸로 할래. 안 본 누나입니다. 너무 해펀튼 것 같아요. 혀라도 좀 내밀까? 선생님. 네? 선생님 한번 윙크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이런 윙크 보냈어요? 난 저렇게 연발총에 윙크를 쳐본 것 같아. 따발총이네. 어떻게 했는데 너무 맛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윙크를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인생 첫 윙크를 한번. 팥빙수 윙크. 그럼 오른쪽으로 해야 돼? 왼쪽으로 해야 돼?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아, 미치겠다. 깨진 건 아니지. 아, 너무 와, 이 윙크의 울력이 이 정도네요. 예. 아, 폭풍 같은 힘으로 나를 밀어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주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제 들어 드세요. 네. 이제 전매 뜨거예요. 따발총 윙크 전매 뜨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한번 시켜봐 주세요. 네. 먹어야 되겠죠? 먼저? 네. 먼저 먹겠습니다. 잘 섞어서.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이렇더라니까 근데 진짜 느끼하죠? 안 보는 삽니다. 잘 앵글 괜찮아요? 레디 큐 하세요. 레디 큐.
이게 그거 빼세요. 이거 아 그거는 빼세요. 이거 빼고 네. 드링크 마스터 맛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할래도 안 내네요. 맛을 표현해 주세요. 오 이게 더 좋아요. 사랑해요 아트, 밥빙수 아트. 작은 아트 사랑해요 밥빙수 사랑해요가 아니고 발음을 느끼하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발음을 해주세요. 봉호제예요 밥빙수 사랑해요. 봉호제 팥빙수를 그대에게 큐. 그랬을까? 아무튼 이게 쓸데없는 링크까지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무슨 편집을 해요. 원래